중벌 대패지려? 중벌에서도 이제 초벌 대패질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 초벌 대패질은 제가 자작한 아주 짧은 대패로 초벌을 했고, 그다음에 중벌의 초벌은 이제 5번 대패의 날끝을 둥글게 연마해가지고 대패질을 했어요. 그래서 톱자국이 이제 여기 조금 남았고, 여기 조금 남았고, 여기 조금 남았고, 그다음에 여기 조금 남았고, 여기 남았고, 여기 남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표면에 그 평을 계속 봐가면서 대패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 다음에 5번으로 한번더 대패질을 해서, 그 중벌 대패질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날끝을 둥글게 연마한 5번 대패로 한번더 대패질을 해서 이런 톱자국을 완전히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중벌의 마무리는 7번 대패로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7번 대패로 전체적인 평을 이제 완벽히 잡고, 그 다음에 마무리 대패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무리 대패는 서양 대패하고 일본 대패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서, 주로 일본 대패를 마무리 대패로서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서양 대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송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온통 송진 덩어리입니다, 이런 데가. 그래서 방청제, 주로 WD-40 많이 쓰는데, 저는 HD-60을 계속 대패 바닥에 뿌려주면서 송진이 대패 바닥에 눌러붙지 않게끔 해주면서 대패질을 했습니다. 표면에 있는 송진이 다 말르려면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마감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송진이 굳은 상태가 아니어서 마감을 오일을 그냥 발라줄지 아니면은 폴리싱만 할지는 마무리 대패질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